일단은 뭐돈 문제는 차치하고 회사 내에서 어떤 스승 역할을 해주시는 좋은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과 멀어지는 것도 두렵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인생 공부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밖에 나가게 되면 내가 이런 거 어디서 배우지? 그런 것들이 짜잘하게 많아요. 그래서 퇴사 시뮬레이션을 제가 100번 정도 해봤는데 늘 퇴사를 하면 네, 오늘은 너의 사회생활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자 이청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글도 쓰고 있는 이청환이라고 합니다. 성장일기 두 번째 촬영인데 감회가 새로우면서 좀 반갑고 불러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저도 영광입니다. 네. 아, 지난번 이제 그 책의 소재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 연애 이야기? 굉장히 너무 솔직하게 써주셔서 네.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사실. 굉장히 아, 인상 깊었는데, 네. 그러셨어요. 네. 이번에도 이제 직장인에 대한 에세이를 쓰셨잖아요. 네. 이번 책에서는 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어요? 이번 책에서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실. 네. 여러분들과 저의 사회생활이 별로 안 힘들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썼고요. 그리고 사실은 좀 사회생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회생활이라면 본인이 좀더 주도권을 가지고 하면 할수록 덜 힘들다는 메시지를 좀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책 제목이 이제 너의 사회생활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잖아요. 네. 그 나는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너만이라도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 이거는? 사실 이제 친구가 이번에 나오는 책 제목을 이제 처음 듣더니 경상도 친구거든요.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야, 이거 네가 니한테 하는 말이네,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 이야기를 썼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아, 이거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를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네, 저도 많이 힘듭니다. 아, 이게 늘 힘들어요. 예. 너라고 쓰지만 나라고 읽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아, 에세이 작가로만 활동하시는 게 아니고 직장인을 하시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저는 진짜 힘들다 생각하거든요. 직장 생활 갔다 오기만 해도 굉장히 지칠 텐데 책두 권이나 냈고 네. 또 강연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는 아니고 아주 조금 네, 들어오신 게 많으니까 했습니다. 네. 직장 생활 왜 하시는 건지 직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작가님한테? 특히 최근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회사 왜 다니니? 그냥 퇴사하고 너 하고 싶은 거 해도 그치. 되지 않아?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일단은 책에도 그런 느낌이 많이 나나 봐요. 제가 회사를 좋아하는 느낌? 실제로도 그렇고 저는 회사 생활을 통해서 인생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은 제가 후회할 것 같아서 못 그만두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어떤 점이 가장 후회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뭐 내일 퇴사를 했다. 어떤 점이 가장 후회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돈 문제는 차치하고 회사 내에서 어떤 스승 역할을 해주시는 좋은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과 멀어지는 것도 두렵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인생 공부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밖에 나가게 되면 내가 이런 거 어디서 배우지? 그런 것들이 짜잘하게 많아요. 그래서 퇴사 시뮬레이션을 제가 100번 정도 해봤는데 늘 퇴사를 하면 후회할 것 아, 100번 같더라고요. 다. 네. 야. 그리고 이제 언제 한 번은 꿈도 꿨어요. 퇴사하는 꿈을? 네, 제가 퇴사한다고 이제 상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퇴사일이 임박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장님이셨던 분이 이제 퇴직 면담을 하자고 그러셔서 면담하는데 말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책에서도 썼는데 말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정리가 네,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꿈속에서 제가 말하다 보니까 퇴사하면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걸 눈치채시고 퇴사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아 이러셨어요. 그래서 아, 네, 저 그러면 퇴사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다녔던 꿈에 대한 기억이 되게 명확해서 퇴사를 안한 건지 못한 건지 예,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래도 100번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100번 다 이제 안 하는 쪽으로 했다니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한 애정이 정말. 회사에서도 이런 저의 애정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작가님은 사회생활 자체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인간관계 스트레스 받죠. 받아요? 받긴 받는데 네. 제가 퇴사를 못하겠는 이유 중에 큰 게 사실 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자체로 스트레스 받게끔 하지 않으셨던 편이에요. 회사 사람들이 되게 온순해요. 온순해요? 네. 네. 그래서 다 착하다? 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작가님처럼 네. 다른 분들이 네. 이 비슷한 질문을 하셨었어요. 어떻게 회사 사람들이 다 착해, 온순해. 근데 이 문화라는 게 되게 신기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모나고 안 칼진 사람이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입사하면 네. 나가요? 그 사람이 네 나가거나 바로 못 견디고 나가거나 그 사람이 온순해지거나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그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그 에피소드가 네. 하나 네. 작가님이 제일 그건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이상한 사람 왔을 때 작가님 나서 아무도 안 나서가 작가님 나선 거 아니었어요 그거? 맞아요. 그게 네. 굉장히 저한테도 임팩트가 컸던 사건인데 네. 그 당시 때 이제 회사에서 별명이 싸움닭이었어요. 네. 네,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렸는데 네. 제가 이제 타려고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저희 회사 임원분 한 분이 싸움닭이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네. 한동안 별명이 싸움닭이었다. 아니 근데 그 에피소드가 있고 나서 싸움닭이라는 게 붙여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에피소드 때문에 원래. 네. 네, 이제 성격이 제가 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온순하게 보시겠지만 마음속에 화도 많고 이제 직설적으로 할 얘기는 하고 그런 편입니다. 아, 근데 그 이제 뭐 화면을 통해 보시는 분이나 작가님의 이전 책을 보면은 되게 감성적이고 약간 여리여리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네. 저도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좀 이게 뭔가 되게 충격적이다 이런 네. 느낌이 왔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갑자기 이제 뭐 물론 낯선 이상한 사람이 이제 침입을 한 거잖아요. 네. 굳이 여기서 왜 나서서 그렇게 강경 대응을 할 만한 상황이나 네. 입장이나 뭐 이런 게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안 좋은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네. 저의 본성을 일깨우신 거죠. 네. 감춰왔던, 숨겨왔던. 네. 네. 제가 지금 되게 네. 이 친절하고 좀 다소 여리여리한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뭐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네. 잘하면서 그렇게 제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어릴 때는 어릴 때야말로 싸움닭이었어요. 제가 논리로 지는 거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네, 네, 네. 어릴 때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 제가 책을 많이 읽어서 네. 친구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은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뭐 당연히 그분들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셔서 네, 안 싸울 네. 수가 없었어요. 네. 아, 그럼 그분들은 뭐 그렇게 하고 가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 그분들은 이제 뭐 쫓겨나신 거나 다름없죠. 작가님 때문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네. 네, 그건 아니고 네. 되게 좀 회사 입장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해결이 됐죠. 그럼 그때 그 행동은 후회하시나요? 아니면은 내가 봐도 그때 잘했다 뭐 이러신가요? 네. 전혀 후회는 안 해요. 네. 저 살면서 후회를 별로 안 하는 타입이에요. 아, 진짜요? 네.